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 기술 중에 미즈마와시 요령을 알려주세요. 크유엔드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 기술 중 미즈마와시를 짧게 설명하면 메밀가루와 물을 반죽하기 위해 섞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수타 소바 기술 중 미즈마와시 요령은 무엇입니까? 메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반죽 시 탄력과 질감을 조절해주고 국수로 완성해가는 마지막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정으로 소바 장인들은 이 과정을 3년은 배워야 능숙해진다고 합니다. 1. 메밀가루에 정해진 물을 수차례 나넣고 섞는다.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똑같이 계량하고 물을 가루 무게의 반으로 계량합니다. 가루는 체에 내려 준비합니다. 그릇에 가루를 넣고 손가락 10개를 모두 세운 상태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두 손을 교차하며 섞어갑니다. 이 과정은 1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수분의 손실을 위해 좋으며 가루와 물이 잘 섞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건식 빵가루처럼 크기나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 무게의 반씩 넣는 연습을 한다. 초보자들은 미즈마와시가 익숙하지 못해 소바 장인들처럼 한 번에 물을 넣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1회의 가수에서 전체 물 무게의 반을 넣고 2회, 3회차 가수에서도 반씩 넣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간은 걸리지만 안전하게 가루와 물을 섞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령 초보자가 만들 수 있는 메밀가루 100g, 밀가루 100g에는 물이 40이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40이지의 반 21지를 1차 가수로 넣고 잘 섞은 후 2차 가수에서는 남은 21지에 반 10지를 넣는 방법입니다. 3차 가수부터는 가루의 상태가 어떤지 본인만의 감각을 기르고 마지막 물 조절을 합니다. 3. 모든 촉각을 동원해 만지고 느낀다. 첫 번째 물을 넣은 후 가루의 크기가 동일한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가루가 있다면 그곳의 크기는 다른 곳보다 크게 됩니다. 큰 덩어리는 손가락을 이용해 다른 가루들과 크기를 맞추셔야 합니다. 크기가 모두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4. 자신만의 가수량을 정립한다. 첫 번째 물을 넣으면 거친 느낌의 빵가루처럼 느껴집니다. 2차, 3차 가수가 되며 부드럽게 변하게 되는데요. 물이 섞이는 양에 따라 콩알만 해지고 밤톨만 하다가 탁구공 크기 등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 가수를 결정할 때는 가루 상태를 잘 보며 물을 더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반죽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하는지 결정하세요. 뭉친 후에는 다시 펼쳐 물을 넣기 힘드니 가수량은 본인만의 무게를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좋기 3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미즈마와시 과정입니다. 다만 흉내내는 것은 하루면 따라할 수 있는데요.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습량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장인들이 말하는 3년의 시간은 도제 방식의 배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도제 방식으로 배우는 수타 소바는 스승이 만드는 모습을 그저 등 뒤에서 보기만 하는 것을 1년이나 수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점 준비로 바쁜 아침 궁금해서 묻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인 훈련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은 시간이지만 직접 경험하는 횟수를 말하지 않은 것은 만들어보는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즈마와시에 대한 요령을 알아봤는데요. 제 블로그 카테고리에 소바 크유엔드어가 생긴 기념으로 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꾸준히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20년 경력자라고 해도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경험자와 경력자의 차이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